코로나로 인해서 피에스타가 취소된 지 이제 어연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 기간 동안에 팀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,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내왔습니다.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, 그리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참 많이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팀에 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우린 간다. 위러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꿈들을 꾸었고, 그꿈 중에 정말 많은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제 이 꿈을 좀 꾸어보고자 합니다. 오는 12월, 위러브 팀이 캘리포니아에 방문하여 미주 한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더큰 그림, 더큰 꿈을 꾸는 가운데에 내딛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. 미주 한인 여러분, 우리 이제 다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시다. 단지 우리가 모여서 기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,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고, 또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, 미국 땅 가운데에, 한인들 사회 가운데에,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. 그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이걸 보시는 여러분,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,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곧 만나 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주가 우리와